올림푸스 슈퍼줌 105 카메라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요. 올림푸스 오즈 105, 뭐 올림푸스 인피니티 줌 105, 인피니티 아큐라 줌 105, 뭐 이렇게 시리즈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올림푸스에서 뮤줌 시리즈라고 이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후에 나왔던 이런 컴팩트 줌 카메라, 네, 훨씬 더 슬림하게 된 그런 기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96년, 97년 그 즈음 발매된 거고요. 자, 일단 이 카메라는 배터리가 측면에 CR123A가 하나 들어가요. 이건 이제 네이버로 찾아보시면 잘 나올 거예요. 보통 이제 카메라 배터리 하나에 8롤 정도 촬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거 8개. 네. 플래시를 많이 쓰시면 더 빨리 달아지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카메라는 이제 작동법이 커버를 열면 경통이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준비가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날짜가 나오고요. 네, 날짜.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 설정이 오토 플래시예요. 그 다음에 E가 깜빡이는 건 여기 지금 필름이 없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배터리 잔량이 처음에 표시됐다가 없어지죠. 자, 이거 일단 필름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필름은 이제 필름실을 열면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요. 꺼지는 상태가 되고 이 상태에서 이런 필름이 있으면 튀어나온 쪽이 위고 이거를 여기다 꽂아주시면 돼요. 꽂아주시고 필름을 살짝만 빼서 여기 이렇게 걸쳐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밑에서 봤을 때 이렇게 평평하게, 네, 평평하게 이면이 이렇게 올라오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시면 자동으로 얘가 필름을 인식을 한 다음에 숫자가 1이 떠야지 정상이에요. 1이 안 뜨고 만약에 0이 깜빡이거나 그러면 로딩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뚜껑을 열어가지고 필름을 조금 밀어놓고 닫아서 이렇게 1이 뜨는 걸 확인하셔야지 이제 촬영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찍으시면 되겠죠. 이제 보시고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빨리 AF가 엄청 빨라요 얘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램프가 두 개가 들어오는데 지금 제가 이제 플래시를 터트려 가지고 플래시 불빛이 계속 지금 깜빡이면서 충전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카메라는 이제 이게 셔터인데 셔터를 이렇게 살짝 누르면 이렇게 램프가 두 개가 들어와요. 아랫게 그린 램프가 초점이 정확하게 잡혔다. 그 다음에 플래시 충전이 완료됐다. 그래서 두 개가 다 나오면 플래시가 터진다는 뜻이고요. 하나만 나오면 플래시가 안 터지겠죠. 네, 초록색은 꼭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 모드 한번 눌러볼게요. 이걸 한번 누르면 오토 슬로우라고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플래시 사용할 때 눈 안 빨개지게 하는 그 정목 금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 끄는 거, 플래시를 항상 켜는 거, 필인 항상 켜는 모드, 그 다음에 야간 모드, 야간 플래시 모드, 그 다음에 디폴트가 이제 오토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밝은 데를 보고 찍으면, 그래도 막 찍히네. 어쨌든 밝은 데서는 안 터져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셀프 타이머 기능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 이게 표시가 돼요. 그러면 셔터를 눌렀을 때 여기 이제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빨간불이 10초 동안 깜빡이다가 촬영이 돼요. 셀프 타이머 모드. 그죠? 네. 렌즈가 살짝 튀어나오면서 초점을 잡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끝이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간이 파노라마 모드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딱 제끼면 뷰파인더도 이렇게 위아래가 가려져요. 그래가지고 파노라마 샷을 찍을 수 있고, 이걸 다시 이렇게 돌리면 정상 촬영, 일반 프레임 촬영하는 거고, 그냥 뷰파인더 옆에 이렇게 이걸 돌리는 게 있어요. 이걸 돌려주시면서 눈에 도수를 맞추시면 돼요. 이거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19년 4월 30일이 날짜가 사진 하단에 박히게 돼요. 사진이 이제 나중에 보시면 하단에 이 날짜가 박히는데, 이게 박히는 게 싫다 그러면 여기 모드 버튼 있어요. 이게 일종의 시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드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배열이 바뀌어요. 한번 더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바뀌다가 시간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점선으로 나오면 데이터백을 오프 시키는 거예요. 끄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이제 TW가 있죠. 텔레 와이드. 그래서 T 하면 이게 이제 105mm까지 줌이 되고, 다시 닫으면 35mm 기본 화각에서 찍히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름 넣는 것만 처음에 주의를 하시고, 이게 카운터 수가
지금 5잖아요. 그럼 5장을 찍은 게 아니라 4장을 찍은 거예요. 4장을 찍고 지금이 다섯 번째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촬영을 계속 해주시고 이게 이제 37, 38, 39가 되면 아마 더 이상 안 찍힐 때까지 계속 셔터를 찍으면 얘가 이제 윙 하면서 자동으로 되감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카메라 하단에 보시면 이런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는 이제 필름 강제감기 기능인데 이걸 이렇게 눌러주시면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꺼지면서 카운터 수가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열심히 강제로 감고 있는 거예요. 되감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쉽게 안 눌리기 위해서 이렇게 숨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튼이. 그래서 이런 강제감기 기능이 있다. 그래서 다 감겼으면 물론 이제 뭐 36장짜리 필름을 다 찍으면 이런 윙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게 소리가 끝나면 이가 깜빡일 때 필름실 여기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필름을 빼서 얘를 이제 현상소에 맡기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촬영 과정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울트라 컴팩트 줌 카메라면서 사진도 굉장히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닫을 때는 이 덮개를 이렇게 살짝 밀어주시면 지가 알아서 들어가요. 만약 안 들어가면 다시 열었다가 다시 닫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가 알아서 들어가면 이렇게 수납이 다 되면 이제 뚜껑을 닫아서 네, 보관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되게 간편하고 사진이 잘 나오는 카메라니까요. 네. 부담 없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소 초점은 이게 1m 한 80cm까지는 될 거예요. 아마 이 기능 카메라들이. 네. 근데 이제 너무 가깝게 셀프샷 찍고 이러면 아마 얼굴이 약간 흐리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잘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